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2021년 2월 14일 CNN 뉴스에서 직접 듣고 본 단어구 절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1번부터 24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Moderate. 사회를 보다. Moderate. 사회를 보다. 자, 1번 보호하겠습니다. 자, 다이어입니다. Moderate. 동사일 땐 사회를 보다지만 대부분은 형용사로 발음도 다르죠. Moderate. 온건한, 온화한 이렇게 쓰입니다. Number 2, in action, 활동 부족, in action, 활동 부족. 자, 앞에 I에는 반대 뜻의 접두사입니다. Number 3, ageless, 늙지 않는, ageless, 늙지 않는. 자, 3번도 마찬가지, 끝에 LES, LESS는 접미사입니다. 뭐뭐가 없는. Number 4, proposition, 제의 일이나 과제, proposition, 제의 일이나 과제. 4번은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5, ongoing, 계속 진행 중인, ongoing, 계속 진행 중인. 자, 5번 같은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Number 6, reach goal, 목표에 도달하다, reach goal, 목적에 도달하다. 자, 6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때 goal은 명사로 목적이나 목표죠. Number 7,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좋은 단어입니다. Number 8, client, 의뢰인, client, 의뢰인. Number 9, hamper, 방해하다, hamper, 방해하다. 자, 그거는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Number 10, empower, 권한을 주다, empower, 권한을 주다. Number 11, utilize, 활용하다, 이용하다, utilize, 활용하다, 이용하다. Number 12, restore, 회복시키다, 복원하다, restore, 회복시키다, 복원하다. Number 13, utterly, 완전히 아주, utterly, 완전히 아주. Number 14, conscious, 의식하는, conscious, 의식하는. 자, 14번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자, 활용해 보겠습니다. 뭐뭇을 의식하고 있다, be conscious of. 뭐뭇을 의식하고 있다, be conscious of. Number 15, anxious, 염려하는, 갈망하는, anxious, 염려하는, 갈망하는. 15번 보호하겠습니다. 자, anxious, 대부분은 걱정하는, 염려하는 뜻이고요. 그 밖에 무엇을 갈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Number 16, arbitrary detention, 임의적인 구속. arbitrary detention, 임의적인 구류. 자, 16번, 앞에 있는 단어 좀 어렵죠? arbitrary, 임의적인 제멋대로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단어도 어렵습니다. detention, 구류, 구금. Number 17, liberate, 해방시키다, liberate, 해방시키다. Number 18, wealthy, 부유한, wealthy, 부유한. Number 19, recharging your battery, 재충전해, recharging your battery, 재충전을 해라. 자, 19번은, 자,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자, 드라마나 뉴스에서도 가끔씩 나옵니다. Recharge one's battery, 충전하다, 휴식하다. Number 20,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자, 모든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해.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모든 것들은 어떤 이유로 발생해. 자, 19번은 꼭 외우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팝송 가수에도 나오고, 그리고, 자, 드라마에서 가끔 나옵니다. Number 21, ready to thrive. 번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 Ready to thrive. 번창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21번 보호하겠습니다. 앞에 수거죠? Be ready to,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다. Number 22, get best of, 뭐뭇을 능가하다, 뭐뭇을 이기다. Get best of, 뭐뭇을 능가하다, 뭐뭇을 이기다. 자, 22번도 동사 get이 들어가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Number 23, legally frivolous, 법률적으로 시시한. Legally frivolous, 법률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 23번 뒤에 있는 단어 중에 약간 어려운 단어입니다. Frivolous, 하찮은, 시시한. Number 24, get back in contention. 자, 돌아와 경쟁에 참여하다. Get back in contention. 자, 경쟁에 돌아오다. 자, 앞에 get back은 돌아오다 뜻이고요. 뒤에 있는 단어, contention. 자, 경쟁. 또 다른 뜻으로 언쟁이나 논쟁도 있죠. 이 24번에서는 경쟁의 뜻을 쓰였습니다. 자, 1번부터 24번까지. 자, 몇 가지 중요한 관용적인 표현. 그리고 어려운 단어들, 그리고 자주 쓰이는 단어들 살펴봤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